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진영이 김윤중 선수입니다. 김윤중 선수, 예, 방금 전판 한번에 약간 늦게 가져가면서 태클을 먼저 탔던 게, 아, 우리가 그렇죠. 그 저글링의 움직임만 봤지 히드라 리스크 대는 전혀 못 본 김윤중 당황했을 거예요. 네. 막 그만큼 이제 박준호 선수가 잘 속였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네. 결국 이제 마지막 태클까지 나왔는데 프로모가 빨리 나가요. 맵 자체는 일단 뭐 그냥 무난한 운영을 갔을 때는 커세어 리버, 특히나 리버의 활약이 빛날 수 있는 맵이고, 오늘 또 리버 플레이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김윤 선수. 네, 센터 느낌이, 자, 센터 쪽. 아, 예, 11. 아. 근데 오버로드가 내려가고 있어요, 우선. 예, 방향을 대각선으로 안 틀, 방향을 틀고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 프로보가 안 보인다면은, 아, 틀어요, 근데. 아, 틀어요. 틀었어요. 11시 박준호 선수입니다. 빨간색 저그. 네, 박준호 선수 11시. 일단 뭐 자. 김윤 선수의 의도 자체는, 네, 강력한 투 게이트. 예. 강력한 하드코어 플레이를 보여줬을 때 저그가 해처리를 먼저 가져가는 형태. 12 안마다. 이걸 원할 텐데. 아,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야, 참. 이게 오버로드가 아까 김태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갔으면 이거 보면은 저그 너무 좋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지금 99 게이트 아닌가요? 자, 그렇죠. 네. 굉장히 빨려서 99 게이트고. 아, 네. 자, 자, 이거는 걸렸어요. 아, 김윤중 선수. 자, 저기 걸렸죠. 걸렸어도 이미 해처리를 지워버린 상황이라서. 네, 그렇죠. 네, 빌드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자, 결국, 아, 그러니까 드론과 질럿의 어떤 컨트롤 싸움. 자, 기본 유닛의 싸움이, 네, 되겠네요, 이거는. 일단 김윤중 선수는 뒤가 없어요. 이걸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프로브를 동반한, 그러니까 프로브 한두 개 정도 섞어주는 형태로 정말 섬세한 컨트롤로 경기를 끝내야 돼요. 그렇죠. 박준호 선수인데 이런 플레이를 또 벙커링이나 뭐 이런 구기트를 잘 막는 선수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하지만 김윤중, 자, 찌른 거 끝까지 찔러야, 네, 됩니다. 지금 3질럿이 됐을 때가 변수입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네, 자, 지난 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질러 올라가는데 먼저 팔로 짚고, 자, 배터리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윤중 질러 올라옵니다 지금. 야, 이거 재밌어 죽겠는데. 아, 예철이는, 에, 자, 아직까지 시소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자, 한 개 올라가고요. 두룬드가 나오는, 네, 준호. 근데 사실 이게 여기, 네, 멀티만 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네네네. 이 본진까지도 어떻게 사실 본진을 휘젓는 게 가장 좋은데. 아, 네. 문제는 본진에 그래도 박준호 선수가 앞마당 멀티는 날아가도 드론을 보유한 채 일단 성큰을 지어놓은 판단까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저글링을 빼서 프로토스의 본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김윤수 그냥 센스를 싸우고요. 그냥 질러 두기. 자, 한 개 더 올라옵니다. 한 개 더 올라오고 질러 세 개 지금. 자, 그냥 지금 싸워주고 있는데 저글링들 돌고 있는데 지금 이쪽 멀티는 어쨌든 깨지만, 네, 저글링들 내려가요 계속. 근데 문제는 포기만 한 상태에서 저글링이 안 붙지 못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질러지, 네. 아, 질러 내기고요 지금. 자, 지형, 지형. 예, 질럿이 싸우기 좋은 지형을 갖춰야 되고. 아, 공탱이 한 마리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김민중. 오, 이거 도와주는 거죠? 도와줬죠 지금. 네. 방금. 아, 이거 안 좋은데요? 박준호? 야, 행운의 공탱입니다. 예, 박준호 저울리 다 잃었어요 지금. 근데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차라리 본진에 성크를 지었으면 게스까지 올려서, 네, 일단 발업을 눌러준 상태에서 저글링을 질럿과 맞상대하는 게 아니라 저글링을 빼가지고 그냥 본진으로 가고. 그렇죠, 본진으로 갔어야죠. 네, 질럿이 좀 나눠지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아, 일부의 저글링들은 돌아서 본진 충분히 아껴줄 수 있었고, 일부의 저글링들만, 에, 혹시라도 들어올 질러 대비했으면 됐거든요. 약간은, 에, 무리하게 싸우려다가 저글링을 다 잃었습니다 박준호. 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성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에, 질럿으로 끝내기보다는, 예, 드래곤까지 추가해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김윤중 선수.
이게 참 애매하죠. 해처리가 하나라서 이게 뭐 드론 밀치기 쓰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죠. 박준호 발업은 찍은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발업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자, 질럿들 더 올라가요 지금 김윤중. 야, 이 곰이 좀 도움을 줬거든요. 자, 센터의 곰. 네, 이게 네. 드래곤이 추가가 됐을 때는 버티가 힘듭니다. 박준호가. 네, 그렇죠. 이거는 원해 처리해서 네. 드라곤까지 막아내기에는 원해 처리 나오는 저걸링은 한계가 있고 지금 싸워도 질럿이 질 싸움이 아니거든요. 두 마리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김윤중. 사실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글링이 토스의 어떤 본질을 노린다는. 예. 드론이 언제 내려왔었죠? 자, 박준호. 이 망할 옵저버야.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언제 내려왔었죠? 빨간색이. 자, 박준호가 지금 성큰 러시를 준비하겠습니다. 본질. 아, 미치겠네, 정말. 네. 아, 진짜 너무 이상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 드론이. 야, 이런 또 반전이 있는. 야, 이거는 지금 성큰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자, 박준호. 와, 이거는 정말. 드론이 근데 어떻게 들어왔었죠? 아까 빼놓은 건가요? 아니면 와,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견되잖아요. 네. 저 질럿 그냥 다 빼서 이쪽으로 오고.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게 됐어요. 질럿 다 빼서 오고 드래곤 몇 개 생 두 개 정도 생산해서 빼버리면 이 저글링에 의해서 센터 쪽 게이트를 또 다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재밌게 됐어요. 저 이 선택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모르면요. 넥서스 악박당한 프로토스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그는 저글링 어찌됐든 계속 생산해서 지금 여기서도 저글링이 나올 수 있고 성큰으로 넥서스 악박 이걸 박준호가 야 성큰 빨리 지워줘 성큰. 아 김윤중 당황하죠 이거는. 네, 당황했어. 이거 정말 이런 사태는 전혀 생산도 못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안쪽 성큰은 밀어내야 됩니다만. 아 와 데이트메이가 날아가더라도 여기를 이는 선택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 저글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거. 자 저글링들 내려옵니다. 여기 밀어내고 야.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이 이것 때문에 아, 이것 이게... 때문에 와. 이것 때문에 재밌어졌어요. 박준호가 와 이 경기를 이렇게 잡네요. 아 진짜 망을 훔쳐봐. 아 이걸 실수하네요. 아 네 저글링들이 야 이런 심연수가 될 줄이야. 네 김윤중 표정이 완전히 당황하는 표정이에요. 제제 야 드론이 아 이거 리플레이 잠깐 보겠습니다. 아 박준호 빨간 인출. 와 박준호도 손을 높게 들면서 예 네, 빨간 인출을 하는 그런 박준호 모습입니다. 와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질럿으로 그렇게 해놓고 드래곤 추가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와 이건 정말 다시 봐야 돼요 리플레이 정말. 아 박준수 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김윤중 선수 완전히 멘탈 붕괴가 됐고 다 이긴 경기를 놓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경기거든요. 아 김윤중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멘탈 붕괴 당할만 했던 경기였죠. 아 그럼요. 진짜 멘탈 붕괴 당했는데요. 내가 그 얼굴 바라보는 것까지 참으면서 네. 게임을 했는데 그렇죠. 잘했거든요 또. 예. 아... 아 이거는 지금 김윤중 선수가 완전히 당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예. 아 저희도 놓쳤잖아요. 그렇죠 놓쳤습니다. 예. 와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네 넘겨주세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리플레이. 아니 이걸 왜 아까 그 아 오늘 셔틀 한 마리 안 놓쳤는데요 소니 곱쇼버. 그걸 실수했네요. 아까 드론이 아 후반에 빠졌던 드론이었네요. 정찰 예 정찰을 했었던 아 이거였군요. 예 여기서 이제 해처리가 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제.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박준호 선수가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 예. 정찰 갔더니 어쨌든 전기 게이트고 본질의 게이트 없고 하니까 미리 그냥 저걸 안 뺐어 아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 박준호가 이러면서 8강 진출을 했고 인터뷰에 가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하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박준호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터뷰 승자 인터뷰 보기 전에 예, 여러분들 소닉 스타리그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예, 그 선수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럴커 맞춤 대용으로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얼큰 맞춤 대응 기선제압 뭐 이런 얼굴 김윤수 웃고 있는 표정이 나오고 있고요. 김태형 해설님께서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화면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승자 인터뷰 가겠습니다. 이제 하면 되나? 정말 사실 1경기는 나는 박준호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좀그 뭔가 긴장이 됐어요. 평소에 박준호답지 않게 좀 무기력하게 졌는데 1경기 때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1경기 때 상대의 빌드를 제가 빨리 알아가지고 상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좀 쉽게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병력 컨트롤이 좀 아쉽고 자원도 많이 남고 해서 진것 같아요. 정말 그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세 번째 경기. 전진인 거 확인하고 그 드론을 일부러 안 뺐던 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계획을 미리 세워놨던 거예요? 일단 센터 게이트인 걸 확인하고 그 드론 밖으로 빠져나간 거를 본진으로 돌아가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상대 본진에 한번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넥서스 시야에 제발 안 걸려라고 갔는데 그게 안 걸려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던 거네요. 네, 그게 좀 운도 많이 따라줬고 신의 한 수가 된것 같아요. 사실 이 비조가 죽음의 조였고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데도 박준호 선수를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고 본건 역시 토스전이었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사실 지호 형이랑 1경기 할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상대분들이 일단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게이머 출신이어서 우습게 보다가 그냥 다질것 같았는데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잘해서 이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8강 가고 할 텐데 그래도 박준호 선수가 뭐 그럴 선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만나기 좀 꺼리는 그러니까 좀 힘든 상대가 될것 같다 이런 선수 좀 있을까요? 일단 그래도 다 자신 있긴 한데 저그전이 제일 변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드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저그전이 제일 고비일 것 같습니다. 저그전 오히려 동족전이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